A second, a minute, an hour, a day goes by. I'm hoping. 능력으로 봐서는 따라올 수가 없지. 얼굴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 스타일을 다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죠, 말이자면.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갔다 와서 세프니 뭐니 회사도 경험에 의한 거는 아무도 어? 그 따라갈 수가 없어. Knock, knock. 닭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옷과 하나의 감정이야. 노래도 기술이야. 맞아. 희미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처음부터요? 내가 얘기하고 다시 해봐 그러면은 네. 처음부터 하는 거지. 수수한 너의 옷차림 나는 좋아. 거울로 안 보는 여자, 거울로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 오늘만 나하고, 사랑할 거나. 내려간다! 정우야! 예! 집에 있냐? 예, 눈겨. 어!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병이 오시는겨. 아이고, 야, 잘 있었어? 예, 잘 계시는겨. 예, 이집 받아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아이고, 무겁다. 아, 이것도 말랐고 사과 왔는 게 그냥 빈손으로 와서 재우는 거야. 아, 할머니 드려야지, 잘 아이고, 할매. 예. 여, 선생님 왔네. 오셨네. 안녕하세요. 잘 되셨어? 예.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유. 아이고, 물이 졸졸졸. 쩍쩍쩍. 이거 소리 나네. 잡잡아. 아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와, 소박 개이 달다. 되게 달아요, 소박. 완전 소박 개이 맛있다. 아니, 쩍쩍 갈라지는 게 네. 완전히 이거 꿀소박이네. 더군다나 얼굴이 더 멋있어졌네. 예, 고맙습니다. 그냥. 아, 내가 너무 많이 먹는데, 살찌는데. 응? 살찌는데. 살은 뭐 어차피 지금 쪄있는 살인데 뭐. 쪘지만 안되는데 내가 오늘 기분 좋은데 네 노래나 한번 들어보고 나도 네 앞에서 노래나 한번 네. 한 잔을 해줄까? 네, 노래 하면 좋죠. 좋죠. 어? 해주면. 네, 여기 지금 내 노래 하는 거 한번 들으면 좋다. 한번 가서 한번 놀아볼까? 예, 한번 들어보면 좋다. 이 동네 노래방 있나? 있습니다. 노래방 많습니다. 할매 아는 노래 연락서는 떠난다 모르지? 그건 뭔다. 할매 끝내고 노래? 노래 한번 뭔다 나. 눈물의 연평도. 그거 해봐라. 너 눈물의 연평도 아셔? 내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예, 불러보소. 아무튼 뭘, 불러보라. 뭘 하나 불러드릴까? 아무거나 불러줄래? 아무거나 부리소. 아무거나 하나 불러드려? 예. 무슨 말을 해야만이 내게로 오시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내 맘을 모르시나요? 떠나려만 하신 겁니까? 이 가슴에 새긴 창을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리는 못합니다. 울면서 애원했건만
흘러간 세월이 나를 울리면 이 몸홀로 어이합니까? 이 노래들이 눈물이 다 날라 그러네. 엄마 저기,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그 정훈이 노래다, 이란. 오늘 기분 좋죠? 네. 네? 네, 오늘 기분 좋습니다. 태진아가 옆에서 앉아갖고, 노래방 반주에다가 네. 노래를 불러줬잖아요? 네. 지금 노래가 오는 거 처음이라, 그니까. 오늘 내가 기분 좋습니다. 가수 생활 44년 만에 네. 처음 있는 일이 처음 내가 앉아가. 처음 있는 일? 네, 처음인데 기분 좋습니다, 오늘. 진짜 내. 네. 처음 있는 일이야, 진짜. 네. 맞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오늘. 옆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준 거 처음이래요? 처음이지. 야, 너 배고파, 야, 너. 야, 너 배고프면 어째지인데. 옆에서 바로 이렇게 불러준 게 할머니가 처음이래, 혜진아. 처음이라? 네. 배고파, 야, 너 밥도 안 먹어라. 수박이라서 끊어 먹어라. 아, 윈너. 가수가 한국에 가장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노래를 불러줬는데 어땠어요? 뭐고? 아마 뭐 야 언제 옷 한 발에 의지했는 거?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잘 살고 못 사는 거. 기분이 좋아 좋아 자기만 보고 나면 하루가 좋아 좋아. 잠깐 첫 번째 줄은 됐어. 네. 자기만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 좋아 자기만 보고 나면 보고 하고 끊는다고 끊지 마. 하나 보자. 거기 거기 우리 둘이 영원히 손을 잡고 다 신기하지. 처음 보는 거니까네. 연예인도 녹음하는 것도 처음 보니까 놀랍죠. 신기하지. 죽도록 사랑해요. 쉬어. 자기만 사랑해요. 다 숨 쉬고 그다음은 잘 불렀어. 고마워. 다시 한번 가볼게. 네, 알겠습니다. 자기만 사랑해요. 그렇지. 영원히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그렇지. 지금 찍은 데가 일절에 됐지? 일절에 됐어. 일절에 됐어. 너 언제 왔어? 그나저나 언제 왔어? 아까 전에 와 있었어요. 아 그래? 아까 전에? 예. 강남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예. 체격은 큰데 네. 너보다 한참 밑에 동생이야. 에이. 이제 19살이야. 말 나오셔도 됩니다. 예. 말을 높게 걸고 어렵지? 앉아봐. 네. 이름이 정우야. 정우. 정우야. 꿈이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니까. 아 트로트 가수. 나랑 대결하는 거 아니야? 노래 어때요? 잘 응? 노래 잘 뭐? 잘 뭐? 아니 어디 출신이야? 울산이야. 아 울산. 예. 부산 쪽. 예, 예. 아 진짜. 아, 캐릭터 너무 세다. 예. 질 것 같다 강남이. 아 숙제를 줬어. 아 숙제로. 연습을 좀 해놔라. 어? 해놓으면 너가 내가 녹음을 시켜줄게. 그러고 이제 오늘 온 거야. 나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볼래? 네. 제 잘하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고생하십니다. 예. 이거 의심. 이거 그냥 이랬으면 돼요. 네. 아유, 긴장이 돼요. 죽겠지. 오, 귀했어. 이제 내 목소리 내가 들리네. 신기하네요. 정우야. 예. 내가 밖에 있어도 네가 노래하는 소리, 네 목소리 내가 다 듣고 있어. 예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할게요.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 예. 딱 마이크만 쳐다보고 노래 불러야 돼? 예. 오케이. 아 춤추는 거 귀여워.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발자지만 당신만은
그렇잖아. 사랑해요. 음정이 자꾸 저렇게 가. 음정이. 아 그래도 몸이 있으니까 힘이. 당신은 나의 힘이.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일로 와봐. 정우야. 예. 내가 너 움직이지 말고 흔들지 말고 노래 부르라고 그랬지. 예, 예. 이게 네가 자꾸 움직이면서 흔들리고 부르니까 목소리가 들었다 빠졌다 들었다 빠졌다니까. 하지만 당신만은 그다음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근데 거기 가 갖고 네가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왜 일부러 이렇게 죽여 막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변한 게 그렇게 싸 없어. 사실은 막 화도 내고 싶고 그러는데 정우가 상처받을 것 같고. 네가 이제 너가 부른 노래를 야. 네가 들어보는 거야. 들어봐. 당신은 나의 동반자. 네 목소리야. 영원한 나의 동반자. 파인 파인. 많이 했는데 선생님 가르쳐주는 대로 했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많죠. 이게 너의 목소리야. 이게 지금 이제 이 상태로다가는 너를 녹음을 할 수는 없어. 네가 더 연습을 해야지. 그렇지? 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진짜, 왜냐면. 진지하게, 네. 두 분이서 얘기하고. 나 너가 있는지도 또 몰랐어. 그죠, 그죠. 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빠랑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나가보겠습니다. 예. 네, 파이팅 하시고. 예. 네, 다시 또 왜? 파이팅. 예, 예. 아, 당신만을. 네. 진짜 완전 멋있어. 자, 아버지 이따 뵐게요. 네네네. 프로들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는, 아, 이거 갖고는 녹음을 할 수가 없는데. 또 앞으로 내가 너하고 큰 무대에 한번 내가 너를 한번 같이 세워보려고. 희미한 울며 막 변했어. 노래하면서 마이크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그럼 카메라가 비치면 네 여기밖에 안 나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대가 있거든. 네. 근데 그 무대 나가서도 너하고 동반자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 네, 맞죠. 네 부분에 딱 갔을 때 네가 음정이 변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응?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너가 지금 나하고 어디가 나면 네. 트로트 가수들만 쭉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지. 네. 그 프로 오늘 녹화가 있어. 아 가수들이 무대에 서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구경시켜주려고 너를 데리고 온 거야. 응? 뭐 어떻게 나오니 어디 이거? 오늘 처음 입어보는 건데. 여기가 딱 길목이야. 네. 가수들 가려면 딱 여기로 가야 돼. 네. 내가 인사시키고 올 테니까 사진도 찍고 네. 다른 데로 못 가. 네. 어? 난감하네. 아니 어떻게 하라고? 아. 여기 손톱 하면 아 그렇지. 어. 헤미다 헤미다 이 친구가 인사드려 인사 대선도 드리는데 이 친구가 이제 19살이야 19살인데 가수가 꿈인 거야. 좋은 길을 전부 줘. 좋은 길. 청소년이나 느끼는 감정 한번 얘기해봐. 그냥 뒤에서 마오라 그냥 뒤에서 마오라 그냥. 어? 하이. 방이다 미식가. 너는 된다. 너는 일단 사람 먼저 알아서 돼. 아 근데 마오라라고 했어. 아우라가 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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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드리세요. 19살이잖아요. 그치. 오빠 나이도 다 이랬어요. 아미새가 나를 부른다.
해자, 이 친구가 누군가면, 어? 이 친구가 형 노래 아미새를, 형 노래는 아미새서부터 뭐, 다들 형 노래는 전부 다 달달 왜? 그럼 내하고 같이 한 번, 한 프로 하자. 그렇지. 그러니까, 손 하나 한번 잡아주고 귀 한번 좀 주세요. 현철 선배 아미새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넷. 아미새, 아미새.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태진아 씨를 소개합니다. 저는 저렇게 자신감 넘치게 할 수 있을까도 약간 걱정이 되는데 쌤한테 민폐 안 끼치게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